은주 씨가 소식 준비를 하고 있죠. 네, 올해 우리 경제 정말 힘들기만 한 건 아니었는 게 바로 이분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거든요. 함께 가시죠. 멈추지 않아야 발견할 수 있고 두려움이 없어야 시작할 수 있다. 올해 가장 강렬했던 스타트업의 미래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한 해 동안의 창업 성과를 공유하고 혁신 스타트업과 창업 유공자를 시상하는 제6회 대구 스타트업 어워즈가 지난주 오늘 개최됐는데요. 대구시가 스타트업을 체계적으로 육성을 시작한 지 한 8년 차가 됐습니다. 스타트업들이 이제 진검승부의 장이라고 할 수 있는 CES 우리 전시회에서 혁신상을 올해 10개를 수상을 했습니다. 투자 측면에서도 상당한 효과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400억 투자 유치를 한 사례도 있었고 100억 이상의 대규모 투자 유치를 한 10여 건 이상을 한 상태로 봐서는 이제 VC로부터도 실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성과가 작년과 다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려운 한 해였지만 지역 스타트업계의 상황이 좀 달랐는데요. 그 가운데서도 대상과 우수상 수상 기업 주목해주세요. 많은 분들에게 건강이라는 혜택을 드리고자 한다는 점에서 저희는 보람있게 지난 3년을 보내왔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잘해야 된다라는 격려의 말씀으로 듣고 더욱더 잘하고 더욱더 노력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공교롭게도 저희 6주년, 릴리커버 6주년 창립 기념일이고요. 그리고 의미있게도 오늘 홍콩과의 수출 계약서에 사인을 하고 왔는데요. 그래서 올해 이렇게 대구에서 주시는 상이 더욱더 큰 의미이고 저희한테는 채찍질이 될 것 같습니다. 채찍질이라뇨. 이랴, 이랴. 우수상의 영광을 아는 화장품 스타트업부터 찾아갔는데요. 평범한 화장품 회사가 아닙니다. 로봇이 만드는 맞춤형 화장품. 안녕하세요. 화장품 로봇이 만들어요? 이것이 어떤 곳인가요? 네, 저희는 뷰티테크 스타트업인 주식회사 릴리커버입니다. 피부를 빅데이터로 진단해서 바로 사용자가 자기 피부를 파악한 뒤에 즉석에서 이제 로봇이 화장품을 만들어 드리는 회사입니다. 아니, 로봇이 화장품을 만든다고요? 네. 그게 가능한 거예요? 네. 이미 한국콜마라는 큰 기업과 이제 전략적 협의를 통해서 원료와 그 기획을 하고요. 저희가 배합한 그 레시피가 개개인 맞춤형으로 설계가 되는 거라서 로봇은 그 인풋에 따라서 바로 이제 레시피 조합을 하는 거죠. 뷰티에 테크를 더하다. 진단부터 화장품 제조, 비대면 상담을 통한 개선에 이르기까지 피부 관리의 전 과정을 맞춤형으로 서비스하는 데 도전하고 있습니다. 진단을 하러 왔습니다. 좀 두근두근 거리는데 한번 바로 시작해볼까요? 네. 진단 기기에 내장된 카메라로 피부를 촬영하고요. 센서를 피부에 대면 인공지능이 사용자의 피부 상태를 알려주는데요. 비교적 쉽게 진단이 되네요. 그렇습니다. 와, 너무 저의 궁금해요. 피부 진단이 나왔습니다. 유수분 밸런스 최상의 가장 이상적인 피부다라고 조각 피부의 분석이 나왔네요. 오늘 그래서 화장이 좀 잘 먹었나 봐요. 네, 자판기 아니죠. 다음으로는 전용기기에 피부 관련 특정 데이터를 입력합니다. 현재 내 피부에 맞춤이네요. 맞는 상태에 맞아요. 맞춰서 네. 네, 그 원료들이 추천이 되는 거예요. 원료 추가를 하나 더 할 수 있는데요. 저는 그러면 리프팅 하겠습니다. 네. 네, 리프팅 욕심 나더라고요. 진단 결과에 따라서 내 마음대로 원료 추가까지 한 맞춤 화장품. 무인 화장품 제조 로봇이 뚝딱 만들어냈습니다. 진짜 개인 맞춤 화장품이네요. 맞아요. 완전 설계를 통해서 하나가 뚝딱 만들어진다고요. 이렇게 로봇이 만드는군요, 그래서. 네. 맞춤형 화장품이 나왔습니다. 5분 안쪽으로 이렇게 제품 만들어지는 거고. 5분 안에요. 네, 피부 설명을 자세하게 풀어서 줬고요. 여기는 화장품 조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이렇게 보실 수 있도록. 이렇게 다 적혀져 있으니까 좀 더 믿음직스러울 것 같아요. 사람마다 피부가 다른데 같은 화장품을 사용하면 효과가 있을까라는 의문에서 시작한 기업. 스타트업은 어쩌면 이런 작은 의문에서 시작하는 게 아닐까요?
직접 체험을 해보니까 이제야 와닿는 것 같아요. 대표님께서 또 얼만큼 노력을 했는지도 알 수 있었던 것 같은데 피부 쪽으로만 관심이 있으셨던 거예요? 아니요. 저는 컴퓨터공학을 전공한 공학도였고요. 의외네요. 네, 큰 대기업에 다니다가 그리고 석사를 하고 난 뒤에는 병원에서 또 융합 의료기기 개발을 하는데 우연히 이제 참여를 하게 되었고 그때 제가 피부에 대한 시장과 그리고 피부에 대한 특질 같은 것들을 이해하면서 창업을 할 수 있는 자양분을 그때 얻었던 게 아닐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하여 피부에 관심 있는 이들이 막연하게나마 그려온 미래를 실현한 분이죠. K-뷰티가 전세적으로 세계적으로 난리인데 이런 분들이 이제 받쳐주고 있네요. 맞춤화 작품 조제 관리사로 일을 하고 있어요. 오, 우리 회사는 이렇습니다 라고 홍보 한번 해주시죠. 여러분 혹시 피부에도 MBTI가 있는 걸 아셨나요? 피부에도 40가지 MBTI가 있고요. 거기에 맞춰서 15mm의 이제 고객님에 맞는 이제 피부 베이스 오일 그리고 추천 성분 두 가지가 함유되어 있고요. 고객님 피부가 더 건강해질 수 있도록 항상 고민하는 게 저희 발란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피부 고민은 릴리커브와 함께하세요. 오늘도 세상 단 하나의 화장품을 만드는 이들. 덕분에 해외에서도 관심이 뜨거운데요. 미래 K